안녕하세요.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 아침 3분 공감 문을 열어봅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의 가족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감글은 김연아 선수의 어록들 중에서 용기란 일초를 더 견디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이든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기란 일초를 더 견디고 한 번을 더 하는 힘. 그 힘에 의해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힘의 용기로 힘찬 하루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용기란 일초를 더 견뎌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깨끗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물통은 여전히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실망하는 기색이 없이 계속해서 물컵으로 깨끗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풀이한 후 물통을 바라보자 그 물통은 이제 더러운 물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찬 물통이 튀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깨끗한 물을 꾸준히 붓지 않고 지겹다고 포기했다면 과연 그 물통에는 어떤 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단념하기 때문입니다. 얼두당토 않게 되지 않는 일은 드뭅니다. 대학 시험에서는 1점 차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고 100m 경주에서는 0.1초 차이로 금메달과 꼴찌가 결정됩니다. 용기란 1초를 더 견디고 한 번을 더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혼겸.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이롭죠